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은 근력을 조금 키울 수 있는 요가 동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에서 준비 자세로 만날게요. 자, 뒤꿈치 습관을 반대로 당겨와 주실 거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요가에서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양쪽 균형을 생각하셔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균형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자, 양 무릎의 높이도 똑같이 하셔서 바닥으로 툭 떨구시고요. 양손 무릎에 올리셔서 우리 척추 등 펴줄게요. 어깨를 끌어낮추실 거고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툭 떨구셔서 왼쪽 목선부터 늘려줍니다. 자,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왼쪽으로 툭 떨구셔서 오른쪽 목선도 늘려주시고 한 번씩 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괜찮다면 오른손 떼셔서 왼쪽 귀 위에 툭 올려둘게요. 자, 팔의 무게를 실어내셔서 조금 더 지그시 낮추셔서 왼쪽 목선을 더 길게 늘려줍니다.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자, 고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이제 왼쪽으로도 툭 떨구시고요. 자, 왼손 대셔서 오른쪽 귀 위에 툭 올려둘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낮춰줍니다. 오른쪽 목선도 길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왼손 고개 제자리 자, 고개 아래로 툭 떨구셔서 우리 목 돌리기 이어갑니다. 오른쪽 왼쪽 세 바퀴씩 자, 본인 호흡 속도에 맞게 크게 세 번씩 돌려줍니다. 우리 어깨 근육, 목 근육 먼저 충분히 풀어줄 수 있도록 크게 왼쪽으로도 세 번 돌려줍니다. 마지막 한 바퀴 더 왼쪽으로 천천히 크게 돌리시고 고개 정면에서 아래로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손 엉덩이 옆에 어깨도 충분히 귀가까이 쭉 끌어올리셨다가 한 번에 바닥으로 떨궈보세요. 불썩 다시 으쓱으쓱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툭 두 팔도 머리 위로 만세 하셔서 자 깍지를 껴내셔서 우리 기지개 한번 크게 켜낼게요. 옆구리와 팔 겨드랑이 쭉 위로 끌어올립니다. 쭉쭉쭉쭉쭉 끌어올리셨다가 깍지 낀 손 푸셔서 다시 엉덩이 옆으로 낮추시고요. 두 다리도 앞으로 뻗을게요. 무릎 잡아주셔서 천천히 뻗겠습니다. 자, 무릎 뻗어주신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조물조물 주물러주시고 또 손바닥으로 문질러주셔서 우리 불편한 무릎의 긴장을 풀어주실 거고 자, 다리도 툭툭툭 털어주세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자, 양손 엉덩이 뒤쪽 바닥 짚어내실 거고요. 우리 발등을 앞으로 길게 쭉 포인하셔서 늘려보세요. 자, 허벅지부터 우리 발끝까지 길게 뻗어보시고 뒤꿈치를 밀어낼게요. 두 발을 모으신 채로 뒤꿈치 쭉 밀어내시고 발끝은 내 무릎 방향으로 당겨오셔서 다리 뒷선을 쭉 늘려봅니다. 자, 앞쪽을 늘리세요. 포인. 엄지발가락 앞으로 길게 쭉 뻗고 자, 뒤꿈치 다시 밀어냅니다. 뒤꿈치 바닥에 쓸 정도로 쭉 밀어내시고 발끝은 무릎 쪽으로 당겨오시고 한 번씩 더 발등 길게 앞으로 포인. 발레리나 발등처럼 쭉 뻗어보실 거고요. 자, 뒤꿈치 밀어내세요. 뒤꿈치 쭉 밀어내셨다가 잘하셨습니다. 뒤꿈치 내려주실 거고요. 다리 뒷선 한 번 더 툭툭툭 좌우로도 왔다 갔다. 자, 두 다리 모아온 상태에서 우리 오른발 들어서 왼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무릎 쓰러지지 않도록 가슴 중앙으로 가져오시고요.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서 가슴을 위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울여서 비틀어 내려가 봅니다. 자, 우리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오른손바닥도 바닥을 밀어냅니다. 시선은 왼 뒤꿈치 정도 바라볼게요. 마시면서 힘풀었다가 한 번 더 내쉬면서 무릎을 바닥으로 바늘을 짜듯이 내 상체 하체 비틀듯 기울여 내려가 보시고 천천히 오른 무릎 세워서 오른 다리 펴주시고요. 반대쪽 왼발 오른 무릎 위에 손바닥 바닥 밀어내셔서 가슴 들어 올리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빨래를 짜듯이 기울여 낮춰줍니다. 자, 무릎을 조금 더 바닥 쪽 씻었는데 오른 뒤꿈치 바라볼 거고 왼손바닥으로 바닥을 더 밀어내세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천천히 무릎 세우셔서 다리 뻗어내시고요. 툭툭툭 펴세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복부에 힘을 키워주고 허벅지 앞쪽을 조금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 보트 자세라고 하는 자세 가져가실 거예요. 자, 두 다리를 모아 오셔서 붙여주실 거고요. 양손은 우리 엉덩이 뒤쪽에 이렇게 짚어낼게요.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척추등을 좀 펴줄게요. 등이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상체를 세워주시는데 사선 방향으로 길게 쭉 뻗어주시고 아랫배의 힘을 살짝 주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오셔서 우리 코어의 힘, 중앙의 힘을 조금 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보실 건데, 자, 힘드시면 이렇게 한 다리만 드셔도 되세요. 자, 들어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예, 힘드시거든요. 자, 힘드시면 한 다리만 들어 올려주시고요. 괜찮으신 어머니, 아버님은 두 다리를 같이 들어 올려주세요. 자, 두 다리 드셔서 상체 툭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실 거고요. 자, 다음 동작 그대로 계셔도 되시고요. 자, 뗄수 있다면 우리 칼도 떼서 앞으로 뻗어보실 거예요. 자, 힘들 것 같다. 나는 너무 힘들어 하시면 무릎을 잡아서 살짝 당겨오셔서 유지해 주시고, 괜찮으신 분은 팔도 뻗어서, 우리 상체는 길게, 팔도 앞으로 조금만 유지해 보세요. 어깨는 힘 빼고,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두발 바닥에 양손 무릎 잡고, 자, 마시는 호흡에 우리 가슴 들어 올려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을 이제 동그랗게 말아내세요. 우리 허리 불편하셨죠? 척추를 풀어줍니다. 배꼽을 바라보시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상체 쓱 올라오세요. 가슴을 위로 시선 천정 보세요. 다시 내쉽니다.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을 바라보세요. 한번더 마시고 가슴 들어 올려서 천정 보시고 내쉬어줍니다. 등 동그랗게 말아냅니다. 복부 바라보셨다가, 자, 천천히 상체 쓱 세워서 정면. 다시 한번 손 짚어서, 우리 등 펴주시고, 복부 당기고, 한번더 갑니다. 두 다리 모아주실 거고요. 자, 힘드신 분은 한 다리씩, 괜찮으신 분은 두 다리 같이 올려주시고, 자, 팔을 앞으로 뻗으셔도 되시고, 무릎을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등을 펴시고, 아랫배 힘주세요. 자,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아랫배 조이고 팔 앞으로 뻗고 어깨 힘 빼고 자 우리 근력을 키우는 동작은 조금 유지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조금만 버텨볼게요. 다섯 힘내세요. 넷셋둘 하나 잘하셨어요. 무릎 잡으셔서 두 다리 골반 넓이로 다시 내려두시고 허리 불편하셨을 거예요. 풀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등 말아서 턱끝 당기고, 배꼽 바라보시고, 다시 마시고, 등을 오목하게 내쉬고, 이제 등을 볼록하게 배꼽 바라보셨다가 한번더 마시고, 가슴 위로, 시선 천정. 내쉽니다. 등 말아서 아랫배 바라보셨다가. 자, 천천히 올라오실 거고요. 자, 무릎 낮추셔서 우리 손바닥 짚고 기어가는 자세로 오겠습니다. 자, 손바닥 바닥 짚어주실 거고요. 두 다리 골반 넓이로 띄워줍니다. 자, 우리 발가락이나 발등에 힘쓰는 거 기억하시죠? 발가락 내려두신 분은 발가락 눌러서 무릎을 보호해주시고 발등이 닿으신 분은 발등을 눌러내셔서 무릎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자, 힘드신 분은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무릎이 아파 하시는 분은 무릎을 이렇게 무릎 밑에 있는 매트나 이불을 조금은 두텁게 접어서 무릎 밑에 깔아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손바닥 짚어주시고 어깨 아래 손목 주시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우리 이 자세에서 소고양이 자세 많이 하셨죠? 오늘은 조금 변형된 자세로 우리 복부의 힘 키우는 동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뒤로 뻥 쳐내듯이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가슴 들어서 정면을 보셨다가 자, 이제 그 오른 무릎을 굽혀서 허벅지를 내 복부 쪽으로 바짝 당겨 올게요.
자, 그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복부나 무릎 쪽 바라보시고요. 자, 무릎을 내 턱끝 가까이 더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당겨오셨다가 다시 마시는 호흡에 쭉 뻗으세요. 이제 등을 오목하게 정면 내쉬고 우리 소 고양이 자세 모양이 되시지만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자, 허벅지 복부 쪽으로 다시 마시고 정면 보시고 다리 뻥 차내세요. 내쉬고, 자, 허벅지, 다리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 쪽으로 바짝 당겨오세요. 무릎을 턱끝 가까이 한번더 마시고, 자, 힘내세요. 다리 쭉 뻗고, 내쉬어줍니다. 무릎 굽히셔서 이마 무릎과 터치하듯 당겨오셨다가, 잘하셨어요. 천천히 오른 무릎 제자리로 가져갑니다. 손목도 불편하셨죠? 한 번씩 이렇게 불편하실 때마다 들어 올리셔서 털어주세요. 긴장을 풀어주실 거고.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손바닥 가다 견고하게 짚어주시고, 이제 왼다리 갑니다. 자, 왼다리 뻥 차려듯이 뻗어서 정면 바라보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무릎 굽혀서 허벅지 복부 쪽, 이마와 무릎 가깝게. 등은 위로 높게 끌어올리고, 다시 마시고 쭉 뻗고 몸을 길게 뻗었다가, 내쉬고, 아랫배 조이고, 후. 다시 마시고, 정면, 다리 뻗고, 내쉬고, 허벅지 복부 쪽, 이마 무릎과 가까이. 한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손바닥 가닥 밀고 등을 높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무릎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손목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열 손가락 그대로 바닥 짚고 무릎 내려두신 채로, 자, 우리 발가락을 바닥에 둘게요. 발등 내려주신 분도 다 이렇게 발끝을 세우셔서 발가락 바닥 꾹 눌러주는 힘으로 무릎을 바닥에서 살짝 좀 떼보겠습니다. 자, 복부도 살짝 당겨 오신 채로 발가락 누르세요. 자, 무릎 들어 올립니다. 셋, 둘, 하나. 자, 살포시 내려놓을게요. 툭 떨구지 마시고 살포시 내려두실 거고. 자, 한번더열 발가락 바닥 눌러줍니다. 자, 무릎 들어 올리세요. 자, 조금만 유지하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무릎 살포시 바닥에. 자, 우리 손목 다시 한번 털어주시고요. 자, 괜찮다면 우리 손등을 바닥에 한번 꾹 눌러줘요. 한 손씩. 자, 오른손등 바닥 손끝을 내 무릎 방향으로 꾹 눌러서 우리 손목을 조금 유연하게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자, 오른손 내려두시면 왼손등도 마찬가지로 손끝을 무릎 방향으로 하셔서 꾹 눌러서 팔꿈치를 쭉 뻗어보세요. 아마 손목, 손등이 조금 시원해지실 거예요. 자, 다시 내려두실 거고요. 엉덩이도 조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허리 긴장 풀어주시고, 우리 복부의 힘과 전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손목이 불편하시니까 팔꿈치를 내려놓고 갈게요. 자, 팔꿈치를 바닥에 두실 거고요. 자, 이렇게 깍지를 끼셔서 우리 산 모양을 만드셔서 바닥을 꾹 지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자, 이대로 계시면 조금 쉽겠죠? 자, 팔꿈치 누르시면서 우리 다리를 뻗으실 거예요. 자, 무릎을 떼신 채로 오른다리, 왼다리를 뻗으시고 엉덩이를 조금만 낮추시려면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 내 몸이 사다리 모양으로, 널빤지 모양으로 쭉 뻗었죠? 자, 전신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 복부, 다리까지. 자, 천천히 돌아오세요. 무릎을 살포시 내려두시고요. 엉덩이 살짝 들어 올리셔서 호흡 가다듬으세요. 자,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힘드신 어머님, 아버님은 바로 내려오시면 되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 괜찮으신 분 같이 갑니다. 팔꿈치 바닥 누르실 거고요. 자, 한 다리 뒤로 보내셔서 엉덩이 살짝 낮추고 고개 들어 정면 보세요. 자, 조금만 버텨보세요. 다섯, 엉덩이 떨어지지 않도록, 넷, 셋, 힘드신 분은 먼저 내려갑니다. 둘, 하나, 잘 버티셨어요. 자, 무릎 살포시 바닥.
다시 호흡 가다듬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자 그대로 다리 쭉 뻗어서 이제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세요. 자 깍지끼 손도 푸셔서 우리 바닥에 내려주실 거고요. 이마를 바닥에 내려두겠습니다. 한 다리 쭉쭉 뻗어서 발등 바닥 양손은 가슴 옆에 두실 거예요. 자 이마와 손바닥 발등이 바닥에 있습니다. 자 숨 쉬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를 쏙 끌어당기셔서 우리 복부를 좀 매트에서 떨어뜨리세요. 아랫배 힘 풀지 마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복부를 살짝 끌어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들게요. 자 가슴을 드실 거예요. 자 괜찮다면 두 다리도 발등도 바닥에서 무릎을 뻗으신 채로 들어 올리실 거고요. 자 힘드신 분은 그대로 계세요. 괜찮다면 우리 양손바닥도 바닥에서 떼셔서 자 팔꿈치를 몸쪽으로 붙이듯 조여주셔서 우리 등근육도 꽉 조여줄게요. 시선 정면 셋 둘 하나 내려갑니다. 발등 손바닥 이마바닥 숨 쉬세요. 마시고 호 내쉬어줍니다. 자 힘드신 분은 손바닥 짚고 가시면 되세요. 우리 이렇게 후굴 자세 허리 근력도 강화시키시면서 어깨도 예, 열어낼 수 있는 좋은 자세시거든요. 자 힘드신 분은 손바닥 짚고 괜찮으신 분은 저와 함께 갑니다. 자 고개 드시고 가슴 드세요. 다리도 바닥에서 발도 바닥에서 뗍니다. 자 발등 바닥에서 떼시고 복부만 바닥에 손바닥도 떼셔서 팔꿈치 몸쪽으로 붙이세요. 조이세요. 정면 봅니다. 자 조금만 더 유지하세요. 다섯 다리도 길게 힘들면 손 내려두시고 넷 셋. 잘하고 계시죠? 둘. 하나.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손바닥, 발등, 이마바닥. 자, 우리 엉덩이 좌우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후굴 자세.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우리 벌떡 일어서지 마시고. 자, 발등 바닥 찍어서 우리 아기 자세로 먼저 허리 긴장 풀어주셔야 되세요. 자, 무릎 충분히 열어주시고요. 발등 바닥, 엉덩이 뒤꿈치, 손의 모양 자유롭게 가져가시고요. 자, 엉덩이 옆에 두셔도 되시고, 숨 쉬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허리 편하게, 자, 엉덩이는 뒤꿈치 쪽으로 낮춰보세요. 어깨 긴장도 툭 풀어주시고, 다시 숨 마시고, 우리 허리 쪽으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숨을 마셔줍니다. 내쉬어주세요. 허리 편하게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후. 자, 손을 얼굴 옆에 짚어주시고요. 천천히 상체 어지럽지 않게 올라오셔서 우리 처음 자세로 앉겠습니다.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어떠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자, 아랫배에 조금 힘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동작은 시간을 조금 할애하셔서 시간을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들여가면서 동작 따라해 주시고요. 우리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동작 오늘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